이것을 이제 마지막 최종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하네. 선수 만났어요. 둘 중 한 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아, 김종우 선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쉬운 패배를 아, 당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아, 도전하면서 아,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용호 선수를 꺾어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 안에서 이용호 선수 와, ABS 누가 이기려나? 저희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김종우 선수도 한 판밖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1경기 너무 허무하게 패배했거든요, 김정우가. 패배가 없는 이런 그 맵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경기만큼 와, 저 양반 또 닉네임으로 주접 떨어졌네. 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에이스 결정전에서 경기를 뒤집어버리면서 팀원과 더불어서 우승 후보를 꺾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AS 우승 차장을 한 이후에 AS 팀배틀 패션인데 이용호 선수가 지금 시드권자를 나왔는데 여기 무너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최강의 실력자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이 마지막 경기에서 거의 특화된 아, 이용호 선수라면은 이번 경기 무조건 잡고 아, 4강으로 아,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네. 욕심이 아,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네. 오늘 2대0으로 앞선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템플부터 좀 어긋났던 이용호 팀이에요. 그렇죠. 1, 2세트 안에서의 개인전 기량은 확실히 이용호 팀이 세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었는데 템플부터 반전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김명훈 선수까지 김성현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 자체는 따라잡은 쪽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이 만들어진 방에 김정우 선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풀고 있어요. 예. 이용호 선수는 지금 대기 중이에요. 예. 아, 그래도 이 참 대단하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아, 참 힘들 뻔했거든요. 3대0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저력을 발휘해주면서 3명의 저그가 아,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음료를 지금 세 번에 끊어 마시면서 아우씨. 이 음료를 지금 음미하고 있는 이용호 선수거든요. 예, 원래는 이용호 선수는 조금 이제 이온 음료 위주로 많이 마셨었는데 예. 예, 지금 저 음료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예, 자신을 어떤 그 좀 부스팅 하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의미거든요. 불태우겠다라는 네. 의미예요. 킬사이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으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5자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서킷 브레이크에서 5세트 와 대각선이네. 빨간색이 이용호 선수고 노란색이 김정우 선수죠. 테란 이용호 선수입니다. 오늘 1차전 대결에서는 압승을 거뒀거든요. 지금 두 점을 내주면서 애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노란색 저그 김정우 선수의 복수해야죠.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보고 뮤탈리스크 제대로 못 써보고 김정우 선수가 첫 세트를 너무 일찍 내줬기 때문에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영어 생더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최근에 차지한 선수이긴 하지만 네, 본인도 큰 무대에서 이영호 선수를 당황시켜본 적이 있는 선수로서 네, 확실히 김정우 선수가 그렇게 무력하게 질만한 상대는 아니었거든요. 네, 대각선이죠. 오늘 이제 결승전 재현 다시 한번 갚아주는 그런 모습. 현재는 2대2고 이번에는 서킷 브레이커 대각선의 경기 시작됐어요. 예, 좀 더 꼼꼼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 주력 유닛도 주력 유닛이지만 추가되는 그런 병력들의 위치 파악까지 확실히 해 나가면서 네. 그에 대한 그 수비를 해 나가야만 김정우 선수 이번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똑같은 유닛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호 선수는 확실히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상대방이 당황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이용호 선수를 당황시키거나 이용호 선수의 계획 자체를 틀어버리는 네. 이런 그 경기 운영이 필요한데요. 두 팀 모두 다 표정은 밝아요. 예, 따라잡은 쪽, 예, 따라잡은 쪽. 그래도 이용호니까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생더블 안 하네. 표정들은 모두 그래, 다 봤습니다. 그래 난 안 된 새끼야. 그만큼 이 강한 팀들 간의 그 대결이 개막전부터 성사가 된 것이고요. 네. 한바다 이제 해설을 펴주고 있어요. 김정호. 외초를 성태 따라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아니야 난 안 될 새끼야. 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선수는 한식 쪽으로 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먼저 정찰에 성공하는 분위기 김정우. 네, 대각선으로 보내봤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 출발이 네. 내가 더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각 원서치예요. 네. 그러면 바로 또 이 내려가 보면서 저구의 위치방에 찾겠고요. 이용선수 아래쪽으로 방향 바꾸고 있습니다. 대각선 방에서 펼쳐지는 에이스 결정전. 여기도 오래 걸렸거든요. 네. 살아남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선 세트에서 1세트 먼저 이겨놨다. 따라잡았다. 이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각 팀의 에이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운을 좀 몰아줄 필요가 있겠죠. 추가 해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시작 자체가 비슷하죠. 괴롭 더블 3회 처리. 여기서 네. 확인까지 좀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위치만 대각선으로 바뀌었을 뿐 뭐 출발 자체는 좀 이제 첫 세트와 비슷하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까 이영호 선수가 투배럭에서 머리 꾸준하게 치고 가면서 바깥쪽으로 빨리 나가는 듯한 액션을 보여주니까 선근 3개를 짓고 다 상대방이 언제 들어올까 신경을 쓰고 있다가 SC 가스가서 고고고 그 3가스를 짓지 못해서 거기서 출발 때가 출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는 그런 그 이영호 선수의 약간 좀 시간차가 있는 경우에 김정호 선수가 지금 대처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 확정률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로 네. 정착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예. 자, 기본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배럭 더블 이후에 원배럭에서 게스, 엠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멘탈 안 나가는데. 네. 업그레이드 체제 자, 꾸준히 돌려주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런 식으로 더 많이 해왔었죠. 네, 그랬었는데 첫 번째 경우 앞마당에서 저글링 찍고 올라가네. 꼈을 뿐이고 저글링 위쪽으로 좀 보내고 있어요. 추가 가스 채취 준비하고 있죠. 아직까지 본진 안쪽에 있는 일꾼은 정리 못했습니다. 과감하게 초반부터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력들을 확인을 위해서 자 저글링들이 한번 뛰어봤던 거고요. 절 센터 쪽. 네. 오. 앞마당 저글링 찍은 거 못 보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 내 보낸 거였었는데 아까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조금 저그가 손해를 보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대각선 방향이고 저글링 어느 정도 대충만 뽑아놓으면서 이제 끊었어요. 네, 테란의 공세에 본인이 끌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테란을 상대로 일단은 김정우 선수가 선앤배 오바락이네.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오기는 힘들긴 합니다. 기뉴다 빌드. 적어도 쓸데없는 희생은 계속 줄여 나가야 돼요. 저글링 지금 올려보내고 있고 자 안쪽 지금 레어탈 것 타이밍까지 지금 확인했어요 이영호. 예. 그러면서 기본 머린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자 길목 좁혀놓고 네. 자 이제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ASL 때는 러커의 모습을 좀 자주 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뮤탈이거든요. 그렇죠. 자, 뮤탈이라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배럭스를 뭐 4개,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눌러 주면서 압박 고려하고 있겠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또 SCV가 빙글 돌아가고 여기를 스캔을 사용을 안 해도 상대방의 체제를 알 수 있게끔 들어왔어요. 이 타이밍에 SCV 정찰이 저우 입장에서는 바로 또 됐고 저우의 숫자도 꽤 되는데 빙글 돌아서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조바라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일단 SCV 정찰을 했기 때문에 부분을 더 누르면서 스캔을 좀 깨달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체제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지금 저 SCV 정찰로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드 정찰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예. 아 데이드 바다 해내는 정찰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저런 정찰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또 시도를 했을 때 성공하기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이 타이밍에 발업도 하고 저글링들 뽑아놓는 건데 아까 저 저글링이 서 있는 위치로 위쪽으로 빙글 돌아서 그냥 와 가스 한 마리 캐네. 와 최적화 오져버렸네. 상대방한테 타이밍까지 전공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병력 가지고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오베럭스에서 이제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영호. 움직임 뭐야? 저 위치에 저글링 있는 거 지금 받고 뮤탄지 생산 들어갑니다. 네. 그 저글링들을 무리사. 와 이건 완전 운영 대 운영 싸움이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병력들을 막 보내고 있는데 탈출 경로가 다 저 12시 쪽에 있다 보니까 저글링을 잘 뺐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점이죠. 여기에서의 만남에서 일단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머린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머린이 바깥쪽에 지금 나간 머린이 약간 그 주추 바로 그런 거를 해서 좀 잘라먹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단은 허용을 했고 그래도 대각선 방향이고 성크를 좀 아끼면서 병력을 생산을 했고 일단 그 예상 와 저거 합치기 합치면 이거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네.
슬금슬금 오 위에 또 오거든요 병력. 와. 와. 씨발 사기다 진짜. 와. 7시간 숙제인데요. 나는 이게 머리를 써서 1시간 아닌 7시를 가져갔는데 예. 스킬 중에 걸렸고요. 와 개사기다 진짜. 자기를 만들자는 절반에서 완성됐는데 유탄 상대로 이 베럭스를 5개까지 늘리는 것이 이게 네. 어린 숫자 추가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주력 병력이 저만큼이나 막았는데도 막을 병력이 또 있습니다. 뭐 생산력이 대단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타이밍과 와 소름 돋는 게 터렛을 안 박았어 테란이. 원래는 와. 센터 쪽으로 나갔었던 머린들이 센터를 잡고 마린 움직이로만 게임 한다는 마인드네. 와. 그리고 나서 병력을 합칠 때 슬금슬금 9시로 전장을 바꾸면서 병력을 바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전장을 선택해서 싸울 수 있게끔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또 마치 와 이것도 못 찾아먹은 건다. 와 병력을 너무 순조롭게 잘 합쳤고 그다음에 업도지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쓰리카스 위치도 바꿔버렸고요. 병력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이 러커가 만약에 횡사를 해버리게 되면 안 맞을 거예요. 오! 하나 두 개 잡아내고 오! 자 여기 석크네 이제는 매딕이라 끌어내야죠. 그렇습니다. 석크 두 개는 매딕이 다 거시기 때문에 러커 세 잡았고 매딕이 두 다 거시고 여섯 이상 되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리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매딕 맞습니다. 이번 추가로 러커가 던져 누린 거거든요. 무섭답니다. 네. 들어가서 네, 여기가 적의 앞마당입니다. 적의 앞마당 바로 여기에서 밀려서는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와 미쳤다. 유탄 저글링으로 지금 몇 유탄 저글링 러커로 완벽하게 확 잡아. 아니 앞마당에 터렛을 하나도 안 박았어.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와. 아 그다음에 하이브테크가 올라갔을 때 뭔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멱살을 잡았는데 팔을 꺾어서 풀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와 러커가 가게를 기리. 이는 순간 앞으로 추가 병력이 합류가 돼버리고 메딕 숫자가 네. 많고 다리 바꿔서 추가 병력이 또 왔습니다. 계속 합류합니다. 이 창을 추측해야 되거든요. 지상 병력이 같이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뮤탈 한쪽 유로는 밀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실제 집중 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뮤탈은 점사를 통해서 지금 저 어린들 합류 전에 메딕까지 끊어내야만 하거든요. 네. 메딕을 와요. 메딕을 잡았다 싶은 시점에 머리를 오고 머리를 잡았다는 시점에 메딕이 살아있고 네.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메딕 그 다음에 병력 계속 나옵니다. 제제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이영호의 위력적인 모습은 병력 확률을 와 이게 뭐냐 이거 구도에서 싸워야 되는지 새로운 테란인가? 상대방을 잘 끌어들이는데 네. 병력을 진짜 때려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상대방과의 전투를 할 때 와, 미쳤다, 본인이 상당히 좋은 동선에서 병력 싸움을 꼭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리한 싸움 만들어낸 다음에 쓰리가스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상대방이 와!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와! 아! 이 판단력 때문에 네. 어찌할 수가 없네요. 아! 그 먼저 나가 있던 병력들이 없는 건데 이미 저글링들은 머린에게 붙어 있고 추가 머린들은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점에 병력들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힘을 발휘를 못 했었어요. 저는 3점 팀도 정말 열심히 잘 싸웠어요. 와 4,330 또 쌌어. 근데 정말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네. 아 형님. 개인기량도 떨어지지 않는.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여기서 정윤정 선수 김도현 선수. 아 형님 진짜. 세명의 조합. 아니 이럴 수가. 아 우와. 네 절대 쉽지 않았죠. 풀세트까지 설마 가겠어라는 생각 은근 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저그 입장에서도 내왔고 팀플레이 네. 그다음에 김명훈 선수의 이게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상황이 아! 그런 함부로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어요. 저도 환불 해드리고 싶은데
팀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팀플 사실 개념이 좀 부족해가지고 팀플은 애초에 얘기할 때 좀 자신이 없었어요. 팀원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는데 다음번에 좀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정윤종 선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이영호 선수가 먼저 엘리 되는 거 본 다음에 지지에 개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지지 칠 때 예, 한글로 어이게 그게 예. 그... 다방 깔게 뭐 다방 어플리케이션 깔게 아 거기에 갠가요? 네. 아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그 습관적으로 그 R이랑 P를 게임 전에 계속 눌러가지고 네, 그게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의도된 건 아닌데 그게 이영호 선수에게 뭔가 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에게 이영호 선수를 탓하는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죠? 네, 본능적으로 나왔나 봐요. 본능이에요. 예. 아, 왜냐면 영어가 5도 내려준다고 했는데 5도를 안 내려가지고 돈이 300원 남았어요, 제가. 중간에. 5도는커녕 혼자 수비하기에 바빠서 5도를 내릴 시간조차도 없었고 결국 이제 먼저 아웃된 이후에 응원의 눈초리로 정윤종 선수의 옆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영호 선수가 투컬러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윤종 선수의 진로들은 본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영호 선수의 그 명령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번에는 저희 둘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현이 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성현 선수의 등장이 필요할 것 같다. 김성현 선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알파고의 완벽한 버전 모습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살짝 좀 오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한 게 있었는데 초반부터 꼬여가지고 이제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그래도 팀이 이겨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기회 있으니까 다음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팀 플레이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영호 선수가 빠르게 이제 아웃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혼자 했습니까? 사실 그때 혼자 반전 모드였었거든요. 아유 뭐 재밌더라고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못 믿겠다라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영호 선수 팀이 승리 따내면서 이제 4강에 올라갔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모습 보여줄 건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좋겠다. 정말 우승 후보 중에 우승. 한 팀인 맥킹공을 잡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칠 수 있는 분들 좋다. 진짜 위험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손이 좀 떨렸지만 다행히 이겨서 다음번에 이제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팀플은 제가 좀 빠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제 약점을 보완하네요. 이게 친하면 사실 잘 맞을 줄 알았는데 티격태격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 되고 성현이가 중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성현, 이영호, 정윤종 선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팀플레이가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걸 선수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럼요. 친하다고 팀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친하면 진짜 더 잘 싸울 뿐이지 오히려 약간 서먹하고 그 다음에 말투가 많지 않고 정확하게 오도만 내려주는 관계가 확실히 팀플레이 하기에는 더 수월하지 끝났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집들이 가야겠다. 야 내일 그 뭐야 마라도 몇 시에 가면 돼? 그걸 이제 다 해야죠. 뭐라고? 11시 10분이나 12시 30분 배에 맞춰서 제주도에 가 있어야 된다고? 갔다 올게요. 첫 비행기 타고 갔다 올게요. 첫 비행기 타고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바로 인도로 갈게요. 진짜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에코복리 100개, 아 누렁이 100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계속 좀 다운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네, 제가 좀 진짜 사람인지라 네, 여자는 진짜 일로 잊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켰어요. 네, 여자는 일로 잊어야 돼요. 진짜로 네, 정말로다가 그래서 오늘 저는 저기 그 뭐야 거기까지 갑니다. 저기 어디냐 저기 집들이까지 예 집들이까지 가요. 예 갔다 와서 내일 아침에 마라도 갈게요 여러분들. 예 마라도 가서 22일 공식 방송으로 뵐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22일 공식 방송에서는 그냥 이제 저기 그 뭐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예. 윤종이 카톡 왔네요. 어디로요? 도재욱 형이랑 오메 형이랑 윤종이랑 같이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담배는 안 필게요. 예. 담배는 안 피고 예. 담배 피니까 진짜 존나 어지러워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일단 씻고 집들이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예. 씻고 집들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갈게요. 하율님 방송에서 봬요.